지난 22일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 청년분과 주최로 사람과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한 북콘서트가 작은 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초대 작가 전한나가 전하는 사회복지인의 자기 충전 방법, 글쓰기, 책 읽기 습관, 도전 등 1,000권 책 읽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시간은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기관리와 서류 작업에 필요한 글쓰기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식근로자라고 하잖아요. 지식근로자는 내가 스스로 나를 충전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독서라는 방법으로 찾았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뭔가 충전이 필요하고 내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스스로 자기 충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독서를 추천을 드립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은 풍부한 내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의 질 높은 돌봄, 올바른 표현을 위한 역량 강화, 결국은 많은 자료가 내면에 입력되었을 때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료 사회복지사이기도 한 작가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답답함을 해결할 통로를 찾고 선후배 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 음악을 통해 현장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청주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세 번째 호떡 판매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호떡 판매 후원 행사는 자치단체장 및 정관계 인사를 일일 점장으로 초청하여 장애인에게는 호떡을 무료로 나눠주고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쌀을 구매해 지역의 장애인 및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청주 육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 수익금을 장애인과 부르기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오늘의 취지입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을 1호 점장으로 시작하여 윤건영 충북교육감에 이어 도종환 국회의원이 3호 점장으로 나섰습니다. 추운 겨울에 소외된 유족들의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해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송재봉 전 청주시장 후보도 뜻깊은 행사 소식을 듣고 호떡 판매 후원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판매한 수익금과 후원금은 지역의 장애인 단체 및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TV 충북방송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장애인을 위한 임의용 봉사를 진행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충북보훈군 마로면소재 복지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농촌기능봉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농촌기능봉사는 낙후된 농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보급하고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됐습니다. 이용 및 미용 기능장부터 피부 미용, 가스 점검, 자동차 점검 등 10가지 분야의 전문 기능인들이 봉사활동을 위해 모였습니다. 힘들고 낙후된 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1년 내내 힘들게 농사하시고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의 조금의 위안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1989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해 매년 두 차례씩 농촌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농촌봉사 외에도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갑니다. 봉사단은 어르신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히려 힘을 더 얻어간다고 말합니다.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고 너무 행복한 거를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봉사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사단법인 충유의 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충유의 교육사 1급 자격시험을 지난 23일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폴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유의 사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충유의 사상 실천을 목표로 두고 충유의 교육사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시험 전 수강생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학습해왔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경청합니다. 수강생들이 시험지를 받은 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답안지에 꼼꼼히 적어 나갑니다. 충유의 대학은 대한민국을 빛낸 우수한 인물들을 강서로 초빙해 21세기 선비정신,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강생들이 한민족의 정신문화인 충유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본 기회에 자격시험을 응시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나라사랑, 이웃사랑, 가족사랑, 자연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량입니다. 여수시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된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접수 시작 후 많은 관심 속 예산이 조기 소진됐으나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이달 추가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여수시 청년이라면 11월 30일까지 토익, 토플 등 7개 언어 어학시험 18종의 응시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2월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수시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위해서는 AI 모의 면접기를 이용한 취업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공기업이나 기업들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NCS 강의 지원이나 기타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면접용 정장 무료되어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방문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전남 전역의 택시 기본 요금이 11월과 12월에 걸쳐 시군별로 1,000원씩 오릅니다. 택시 업계는 유류비, 인건비, 차량 구입비 등의 인상으로 인한 운영난을 호소하며 전남도의 택시 요금 인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1년 동안의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택시 운임 요율 조정 기준을 도내 22개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전남도 내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물가 상승분과 업계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택시를 비롯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도 내년 상반기에 인상될 예정이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교육과제 현장 소통을 위해 봉황고등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시범지역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진로를 지원해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손을 맞잡고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마련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바다 안 몸체가 작고 자기보다 덩치가 큰 물고기들에게 잡아먹힐까봐 떼를 지어 다닌다는 멸치. 진한 국물에 깊은 맛을 책임지는 멸치. 그 멸치가 최수평 작가의 예술 작품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오브제로 쓰입니다. 작가는 멸치를 즐겨 먹다 문득 멸치와 우리의 인생이 같다고 느끼고 작품을 통해 물속의 멸치, 물 밖의 멸치, 바짝 말린 멸치 등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과 낯선 것의 경계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을 자극하고 미적 심상이 느껴지는 작가의 작품은
멸치와 예술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창작됩니다. 멸치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여덟 마리. 그렇게 멸치들은 떼를 짓고 자신들의 길을 만듭니다. 여러 줄의 길은 한 무리를 이루어 물길에 흔들거리다가 흩어져 바위 틈으로 숨어들었다가 다시 모여 섬 사이에 떠도는 외로움으로 표현됩니다. 멸치와 자연의 섬들 풍경은 작가만의 상상 속 세계와 유토피아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꿈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작가든 누구나 작업에 대한 소재에 대한 그 꿈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멸치가 내가 생각하는 찾고자 하는 멸치의 소재가 저 눈에 어떻게 보면 전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멸치가 바라보는 모양이 내가 생각하는 각자의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멸치를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작가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점과 멸치가 바다를 유영하는 시점이 혼돈되어 나타나 작품을 해석하는 새로운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오브제 활용과 붓에 의한 묘사로 작가만의 독특한 멸치 표현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작품 속 멸치들은 빽빽하게 모여 또 다른 형체를 이루고 흩어지는 자유로운 구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멸치는 우리의 식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더러 우리의 삶과도 꽤 닮아 있는데요. 그럼 멸치가 작품 속에서 하나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수많은 길을 이루었다 흩어지며 바닷속 풍경을 그려냅니다. 우리도 수많은 길을 걸어가며 모였다가 흩어지고 새로운 길을 이루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에 멸치를 그림으로써 나의 정체성,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만들며 매일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어쩌면 작품 속 멸치처럼 우리 모두에게 길은 선택의 대상이지 않을까 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